초롱초롱 청귤 풋귤이 도착했습니다. 제주 미순농장에서 제가 이 10kg를 신청했더니 요거 10kg에 3만원씩 주고 6만원 투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도착, 하루 만에 도착했습니다. 밭내름 복도 자세히 적혀 있고요. 작년에도 많이 담궜는데 올해도 많이 담글 겁니다. 올해도 청귤이 제주도 미소농장에서 청귤을, 풋귤을 신청했습니다. 아, 10kg씩 20kg 주문했고요. 알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요거 깨끗이 세척할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을 합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세척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속구리에 물기 쫙 빠지게 해 놓습니다. 풋귤청 만들기입니다. 깨끗이 세척하세요. 10kg 한 박스를 씻으니 개수로는 180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씻을 때 하나하나 씻으면서 숫자를 셌습니다. 그랬더니 숨도 안 들고 그래요. 한 박스에 180개 나왔으니까 두 박스니까 36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두 20kg 다 씻었습니다. 한 박스에 180개씩 나왔는데 요거는 180개가 들어있고요. 요거는 185개가 들어있습니다. 10kg에 그래서 총 365개입니다. 20kg 풋귤청 청귤 청 담글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쓸어야지요. 양쪽에 꼭지는 다 따버리고요. 앞뒤로다가 잘라버리고 중간 것만 사용할 것입니다. 쓸기도 쉬워요. 풋귤 청을 담그고 있습니다. 이제 큰 거는 3등분하고 작은 거는 2등분하고 앞뒤는 잘라내고 이렇게 썰어줬습니다. 그리고 풋귤 10kg에 설탕 10kg 해서 혼합하면 됩니다. 그래갖고 통에다가 차곡차곡 요거 한 다음에 이렇게 쓸어서 한 다음에 설탕도 위에다가 솔솔 뿌리고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흔들어 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백일후에 걸르면 돼요. 맛있는 청이 됩니다. 시원한 곳에서 100일 동안 둘 겁니다. 영상 끝. 풋귤청 맛있게 담그겠습니다. 담갔습니다.